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모두 다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보다 반대표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당론이 찬성이었던 만큼 민주당에서 대거 부결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두고 한동훈 장관 등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의 2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거 방탄을 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방탄 논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